안 돼. 안 돼. 아파. 안 돼, 아파. 안 돼. 안 돼. 야, 야, 이리 와봐. 아파. 괜찮아? 아. 악몽 꾼 거야? 괜찮아. 꿈이야, 걱정 마. 좀 진정이 돼? 혹시 약 먹는 거 있어? 있으면 좀 찾아주고. 아, 저기 해물라면. 해물라면? 그거 먹으면 좀 잘 수가 있어. 일단 누워봐. 누워서 자려고 좀 애써보자. 아. 어디가? 어, 화장실. 아, 빨리 와. 아이고, 아이, 뭔 일이요?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. 아, 아주 추운데 일단 들어와요. 네. 뭔 일이요? 혹시 해물라면 있어요? 라면은 없는데? 그럼 혹시 이 근처에 슈퍼 있어요?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하나 있어. 아니 지금 몇 시인데 문을 두드리고 난리예요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아니 죄송한 일을 왜 해요? 정말 급해서 그래요. 해물라면 좀 주세요. 아니 그게 지금 자는 사람을 깨울 일이요? 꼭 필요해서 그래요. 정말 죄송합니다. 났어? 마침 할머니 댁에 있더라고. 아, 얼른 먹어. 잘 먹을게. 요즘에도 악몽 자주 꿔? 최근에는 거의 안 꿨어. 예전에 내가 강에 빠지던 날 그랬잖아. 교통사고 이후로 계속 악몽을 꿨다고. 근데 무슨 꿈을 꾸는 거야? 실은 악몽이 아니야. 응? 교통사고 났을 때 장면이 꿈에 나타나는 거야. 아빠를 구해주고 싶은데 손을 아무리 뻗어도 닿질 않고 아무리 부르려고 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꿈. 그래서 이렇게 한번 꾸고 나면 뭘 해도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. 술도 마셔보고 샤워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. 그래서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잔 적도 많았어. 근데 신기하게도 준혁이 형이 이 해물라면을 끓여주던 날 푹 잘 수 있더라고. 뉴욕에서 같이 살았거든.
그랬구나. 얼른 먹어. 먹고 푹 좀 자. 안녕히 주무셨어요? 아주 부엌에 더운 물 있어. 세수는 그걸로 해요. 예. 아 그리고 해물라면 감자 잘 먹었습니다. 그걸 사 왔었어 찾아가? 할머니 집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? 아 우린 라면 안 먹어요. 아마 찾아가 저를 슈퍼까지 가서 사 왔나 보네. 씻고 올게. 갈 준비하고 있어. 아, 왜 그래? 아무것도 아니야. 앉아봐. 괜찮아. 살짝 삐었어. 야, 괜찮긴 뭐가 괜찮아. 부었잖아. 걸을만 해. 라면 사러 가다가 이렇게 된 거야? 그걸 어떻게 알았어? 잠깐만 있어. 차가워도 좀만 참아. 붓기 빼려면 이렇게 냉찜질을 해야 된대. 할머니 말이. 아침들 먹어. 아니 아침 일찍 부터 어디가? 태사 오빠 집에. 연락됐어? 아직. 근데 무작정 왜 가? 아니 설마 장미 씨랑 밤새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? 아무래도 찝찝해. 아니 그냥 대학교 조교자리 가주면 저 좋고 우리 좋고 다 좋잖아. 아니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어쩌거리는 거야 진짜. 아니, 알고 나니까 신경 쓰이네. 왜 하필 태자랑 같은 곳에 있는 거야? 자, 그러지 말고 네가 한 번 더 만나서 옮기라고 얘기 좀 해볼래? 그만해요. 다 끝난 얘기. 너도 신경 쓰인다며. 찝찝한 거 뭐. 왜 말을 뚝 끊어? 뭘 뚝 끊어? 할 말 다 끝났으니까 그렇지. 와서 밥이나 먹어. 이 집에 분명히 뭐가 있어. 괜찮아? 자, 업혀. 됐어, 혼자 걸어갈 수 있어. 업히라니까. 내려줘. 아니야, 움직이지 마. 넘어져. 진짜 괜찮아. 구충만 좀 해줘도 되는데. 네, 밤에 도대체 뭘 모은 거냐? 메뉴 개발 핑계대면서. 나 많이 무겁지? 그래, 엄청 무겁다. 그러니까 내려줘. 야, 넘어져, 꽉 잡아.
박민주. 어. 다리는 왜 그래요? 좀 삐었어요, 눈길에 미끄러져서. 어머, 어쩌다가. 넌 여기 어쩐 일이야? 오빠가 연락이 안 되니까 왔지, 걱정돼서. 어떻게 된 거야? 전화도 안 되고? 아, 말도 마. 폭설로 도로는 통제되고 핸드폰은 안 터지고. 차, 시골 바닥이 쓰러져서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왔어. 고아원이 그렇게 시골이었어? 어. 두 사람 엄청 고생했네요. 가세요. 맛있는 점심이라도 사드릴게요. 아니요, 두 분이서 가서 드세요. 전 좀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. 여기 잠깐만 있어. 독 좀 바래다주고 올게. 어, 그래. 당연히 그래야겠네. 아니야, 혼자 갈 수 있어. 야, 다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혼자 간다 그래. 진짜 괜찮아. 아까보다 훨 좋아졌어. 데려다 준다니까? 그럼. 에휴, 똥꼬지. 가. 어? 어머머머머, 아니 다리는 어쩌다 삐었어? 심한 건 아니야. 세상, 부었잖아. 병 가야 되는 거 아니니? 괜찮아, 얼음찜질하고 파스나 좀 붙이면 돼. 씨는 뭐 했대? 너 이렇게 될 때까지. 왜 황태자 씨를 탓해? 내가 다친 건데. 남자가 여자를 잘 보호했어야지. 아무튼 그 친구는 너한테 덕은 안 되는 사람이다. 지난번에도 실수해가지고 그냥 너 감기 온팔 걸리게 하더니. 파스 있지? 없는 거 같은데.